아샤, 펠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샤입니다. 아샤의 브이로그 다들 너무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브이로그에 담아봤냐면요, 제가 요즘에 필라테스랑 운동에 재미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아샤의 일상 다들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저의 일상을 많이 담아봤습니다. 앞으로 아샤의 브이로그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또 회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기 전에 배고파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먹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통밀빵, 닭가슴살 소세지, 고구마 판게, 양상추랑 토마토고요. 두유까지 이렇게 먹고 갈 겁니다. 일단 먹으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엄마야. 제가 옛날에는 막 양상추 로메인? 그런 거 다 못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게 맛없지 않아요. 간이 좀 덜 돼 있고 그런 냄새가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얼굴이 이렇게 슉슉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점심을 다 먹었고요. 나머지 준비를 하고 가볼게요. 조금 오른쪽 가야 돼. 네, 그리고 늘릴게요. 이거 잡아요. 같이 걸으려나 봐요. 다시 가도 돼요. 한 번 내려볼까요? 그리고 쭉 라운드 당해보시고 좋아요 누르세요. 이 동작은 롤다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동작은 싱글 레그 스트레치인데요, 복근 운동과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예요. 보기에는 진짜 안 힘들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든 동작이랍니다. 오늘 몸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두 번 해서 그런가? 그러면 조금 더 풀리는 네. 것 같기는 해요.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몸이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요. 좀 그동안 쌓인 것도 있고 꾸준하게 해서 그런지 몸이 좀 통으로 움직였었는데 다행이네요. 그래서 조금 더 해볼게요. 운동은 다 끝났는데요, 바로 일어나면 어지러우니까 천천히 일어나 줄게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해요? PT 말고 다른 거 한다고 안 했어요? PT 말고 그냥 개인 운동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할 수 있는 운동 다 해보려고. 무리한 거 아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잘 찍혔네요. 아, 진짜? 네, 다행히. 저 필라테스 안 된대요. 세상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저번에 친한 언니를 만나서 찍은 영상이 없어졌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아, 저 진짜 왜 그럴까요? 너무 슬퍼요. 아무튼 좀 이따가 필라테스 때 봐요. 안녕하세요. 이제 필테 왔고요. 필테 이사해서 완전 다 바뀌었어요. 오늘의 운동도 오늘도 운동 열심히 해야겠어요. 뭔가 여기서 찍으면은 안 나와요? 그 밑에가 안 나와가지고. 아, 아니면 다니 이게 괜찮아요? 네. 좀 무거운 느낌이 맞나요? 맞아요. 그쵸? 제가 그런 느낌 날 수 있어요. 제 착각 아니죠? 유지, 이렇게 딱 벌어져. 요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그냥 들어올게요. 배인 주고, 엉덩이 누르고, 끝까지 캐리지 인이에요. 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진짜 무거운 게 느껴지죠. 그 전까지 몰랐는데, 이거 다리가 뻐근해졌는데. 양말이 나와서, 한번 바꾸겠습니다. 아, 몸이 펴지는 느낌이야. 뒷다리 계속 밀면서 갈게요. 내쉬면서 후! 코를 보면 너무 목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한 저기 위를 짧은 봉을 들고 머리 위로 세워올리는 동작인데요, 복근 운동과 척추를 세워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이 동작은 햄스트링을 늘리는 스트레칭인데요, 제가 유연성이 부족해서 많이 늘려줘야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오늘의 필라테스 끝! 오늘 운동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인사드리는 배경이 좀 다르죠?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의 본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영상을 찍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서 너무 나른나른해요. 오늘 이대로 잠들 수도 있어요. 기절을 했지 뭡니까? 어제 너무 졸려서 잠이 들었고요. 3일 동안 찍는 영상의 배경은 다 여기일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지금 엄마랑 아빠랑 꽃을 사러 갈 거고요. 좀 장을 보러 갈 거기 때문에 아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메이크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기초를 아까 발라놔가지고 쿠션을 이렇게 쿠션을 빠르게 했고요. 이제 섀도우를 살짝 해줍니다. 사실 막 오늘 오래 나갈 게 아니어서 그냥 살짝만 해주고 갈 건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메이크업을 한번 시작하다 보면은 살짝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다 했고요. 그리고 블러셔! 와 진짜 맛있었다. 블러셔를 여러분 제가 이만큼 했었어요. 제가 진짜 이런 블러셔 좋아하거든요. 너무 많이 했나요? 하지만 전 좋아요. 마지막! 입술만 바르고 저는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왜 지금 울리죠? 아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입을 옷을 미리 정했어요. 초록색 팬티에다가 이번 숄더 탑을 입을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걸치고 나가겠습니다. 옷 입고 올게요. 오늘의 OOTD 뒤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진짜 원숄더 탑이어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걸치고 편하게 나갔다 올게요. 저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꽃 사고 장 보러 출발을 합니다. 인사 한 번씩 해주세요, 이 김에. 안녕하세요. 아빠도 인사해줘. 안녕. 아 뭐야 너무 어둡잖아. 좀 밝게 안녕 하면 되지. 안녕 하고 누가 꽃이게요? 이렇게 꽃을 불러왔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회색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지금 안 보이고요. 다른 친구는 자고 있어요. 안녕. 안녕 고양아. 너무 예쁘다. 미인을 좋아해. 너무 예쁘다. 완전 개냥인데요. 공기 팡팡. 아 귀여워. 들려놓았어요. 사실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귀여운 고양이 때문인데요. 맨날 있는 훈냥이가 없어서 아쉽지만 오늘도 고양이랑 잘 놀다 갑니다. 자 이제 자유의 시간을 보내렴. 저는 이제 낮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오늘 이제 제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다 마쳤고요. 서울에 돌아가기 전에 밖에서 커피도 한잔 하려고 합니다. 엄마! 카메라 날아갈 것 같아요. 무서운데? 휴일이 끝나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는 또 일상을 살아야겠죠?